아이가 전데요. 에이 그리요 너 맞구나. 산타 카메라 준 사람들이 왔어. 어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 여기서 지금 예. 동영상에서 인형을 먹던데. 아 그 제가 만든 거예요. 직접 만들었다 굽쇼? 아 그럼 그 혹시 인형 볼 수 있어요? 아 그건 다 먹었고요. 네. 다른 게 있어요. 그거 보려고요. 다 먹었고요. 수상한 인형을 보여준다며 아저씨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자신의 집이었는데요. 아저씨의 안내에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고 방안 가득한 인형들. 영상 속에 있던 인형과 흡사한 녀석들이 제작진을 반기는데 오 정교한데요? 피규어라고 불리네. 서랍장들도 모자라 바닥까지 점령했습니다. 인형 그럼 이것들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예, 이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진짜요?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? 망설임도 없이 인어공주의 꼬리를 꿀꺽. 왜 그랬어요? 아니, 그 인형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? 꼬리를 네, 떼어 드셨어요.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정말 먹어봐도 돼요? 예, 이 아래 부분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. 겁도 없이 한 입. 맛이 어때요? 어때? 오, 먹을만한데요? 괜찮아요. 근데 이게 뭐로 만들었어요? 아 이거는 다 먹는 떡을 가지고 만든 그런 떡 공예품들이에요. 떡으로 만들었다고라 오라? 이 작품들이 바로 쫄깃쫄깃한 맛이 살아있는 떡으로 만든 작품들. 밝게 웃는 얼굴 묘사부터 다섯 손가락을 섬세하게 표현하기까지. 손가락까지. 손끝에 제가 손톱이 재료 이거 쌀이나 이 떡이라는 재료가 사람하고 거의 흡사해요. 어, 모발까지요. 그 느낌 자체도 그렇고. 예, 이 작품 어느 건지 아시겠어요? 어떤 거요? 어! 어떤 이거! 예. 신사의 판결! 예. 오! 빨간 실! 장동건이요. 장동건이고 여기가? 아~ 김하늘인 거예요? 자, 비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거 대결하는 게 어때요? 똑같죠? 뿐만 아닙니다. 이소룡의 여자판 길들의 우마손 나이스 미키오 아임 오바마 대통령의 카리스마 느껴지십니까? 표정 근육까지 인자한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고 테레사 수녀까지 똑 닮았습니다. 진격의 월드스타 싸이 컬렉션 역시 명불허전 캐릭터가 팍팍 살아있네. 이 녀석들도 다 죽인데요. 예예. 하고 예. 이건 스누피, 홍철이, 노홍철이. 이거는 유재석. 그 옐로우맨 그 노란 거에다가 분분 머리 하는 거. 아 그, 뮤직비디오 나왔던 거요? 예예. 그 그거죠. 딱 그거. 캬 신발까지 그대로일세. 그렇다고 신발. 뮤직비디오 안 볼 수 없죠. 오빠 강남스타일. 야. 너 찍느라 고생 좀 하셨겠는데? 저게 지금 떡인 거잖아요. 오 투데이까지 왔어요. 이렇게 싱크로율 100%를 자랑하는 떡 공예품들 만드는 과정이 점점 궁금해지는데 드디어 공개합니다. 곱게 빻은 이 쌀가루가 기본 중의 기본. 쌀가루를 좀 곱게 빻아야지 나중에 작품 만들 때도 거칠지 않고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준비된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쫄깃쫄깃한 떡이 될 수 있도록 잘 섞어 반죽을 해줍니다. 그 반죽을 찜기에 넣고 30분 정도 쪄내면 떡궁이의 재료가 되는 떡이 완성되는데 간단한 과정이니 집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.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이것. 그 정체는? 꿀이요? 예예. 예. 아니 꿀을 왜 넣으세요? 꿀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줘요. 아~ 그리고 작품 만들 때도 그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를 해주죠. 꿀떡이네 꿀떡. 떡과 꿀을 잘 섞어 만들어주면 맛있어 보이는 떡 반죽 완성. 자 이제는 하얀 떡에 아름다운 색을 입힐 차례야. 쑥, 호박, 백년초 등 자연에서 얻은 색소들을 섞으면 예쁜 색이 나온다는 거. 색도 곱고 맛도 좋아서 손이 가요 손이 가. 만드시다가 드시기도 하세요?
그렇죠. 이 상태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떡하고 똑같기 때문에 먹었을 때도 똑같이 떡 맛이 나요. 드디어 고운 색을 자랑하는 떡 준비 완료. 근데